우리 선우정아 씨가 뮤지션들의 뮤지션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. 그만큼 정말 러브콜을 많이 받거든요. 뭐 저랑도 작업한 적이 있었거든요. 언제냐면 토이 7집에 언제나 타인이라는 곡을 제가 러브콜을 보냈었는데 네. 근데 정작 본인은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던 편은 아니고 아. 다른 노래 좋아했었다고 얘기를 듣고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? 아니 그 전작에 정말 저의 큰 네, 사랑하는 곡이 있었어요. 아, 토이 6집에서 어떤 곡? 땡큐에서 저는 그 인사라는 노래를 아, 그 명곡. 진짜 CD 플레이어 진짜 명곡. CD 플레이어가 터질 때까지 들었어요. 그때 CD 플레이어 아직 듣던 시절이었는데 진짜 정말 많이 들었어요. 괜히 또 대단한 음악가가 그런 걸 바로바로 알아보네요. 아니 근데 그런 걸 왜 이제야 말해요? 아니 근데 그 노래가 아시겠지만 너무 어려워가지고 혹시나 어디선가 말을 하면 아, 한번 불러주세요.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흐름이. 근데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. 본인이 무덤을 판 거예요 지금. 바로 떨어지시네. 없는 너의 이름.